와 근데 만드기 집 진짜 이쁘다. 저희가 이세계 이장생활 각자 멤버들 집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왔어요. 안녕. 아 언님 아이고. 여기는 색감이 너무 이쁜데 여기 완전 수인님 이세계 이장생활이야. 주황색? 아고야 여기 봐봐. 야 벌써 여기 3층 집을 만들었어. 야 가고 보자. 최초의 3단계일걸요? 우와 오. 3단계 야, 괴물 같은 놈이.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야 근데 여기 가을 너무 이쁘다. 우와 와. 야 이거 봐봐. 야 인형 봐봐. 아니 오. 이거 섬세함. 이거 건반 뭐야? 우와 건반에다 책 이거 뭐야? 우와 보상포즈도 있어. 크네. 와 야 잠깐만 집 보는 콘텐츠 하기 싫다. 너무 비교되잖아 우리 집이랑. 아우야 내가 말했잖아 너희 집 못 꾸민다고. 어? 와 잠깐만 신이 조각이다. 잠깐만 혹시 너니? 너였니? 몸말 떡락자가 너였구나. 이 새끼가 주가 떡락의 원인이다! 안돼 내 본말 주식. 와 근데 2층이 미쳤다. 와 야, 근데 대박이다. 이쁜데? 아 뭘 떠나서 가구가 진짜 이쁘다. 가을 마을. 아니 이게 가을이 훨씬 이쁘네. 야 눈사람 여기 있네 우리 마을에 팔던 거. 와 근데 여기 야외 느낌 오진다. 와 여기 피크닉 바구니 여기. 와 여기 서핑 보드도 이렇게 와. 세워놨고 막 이렇게. 아니 여기서 활 들고 공성전 하면 재밌겠다. 우리 한번 하자. 야 이렇게 가을 마을이랑 어울리는 가구들인데 이제 와, 여기서 고기 구워 먹다가 불나면 어떡함? 이제 여름 마을 또 다시 꾸며야 거지. 되네. 여름 마을 가면 또 고기 구워 먹네. 그 방식대로 꾸며야죠. 오, 야 만두기는 인테리어 잘한다. 오, 얘네 집 미쳤다. 잘했다. 되게 잘한다. 근데 이거 만두기 집이 3단계라서 좀 넓어가지고 꾸미기가 쉬웠어요. 우리는 우리 집은 그래서 넓은데? 아버님 집 2단계라서 3단계랑 2단계랑 차이 많아. 아버님 이 다음에 아버님 집 볼까? 어 아니 안 볼래. 핑맨의 집 볼래. 핑맨의 집으로 가자. 찬우 형 집 가봐요. 아니지 아니 너브리 형 집 여기 있잖아요. 아 너브리 집 여기 있구나. 너브리 집부터 가자. 너브라 소원하나. 너브리 너 집 어디야? 제가 어딘지. 자 너브리 집입니다. 오. 야 금으로 일단 길이 있네요. 일단 이거 일단 가구 감점? 점수 마이너스 감점 오지게 되고. 감점. 와 스웩 스웩. 감점 감점. 아 근데 감점. 얘 나름 예쁜데? 나름 예쁜데 근데? 오 야 이거 뭐야? 와 이거. 야 이거 야 미쳤다. 야 미쳤다 이거. 저 진짜 야 와 플렉스 하는데 돈을 다 썼어? 와 미쳤다. 근데 인테리어를 홀로 인테리어를 하네. 와 대박이다 이거. 스웩이다 스웩. 와 크리퍼 머리로 살 수 있다는데. 저희는 안쪽도 너무 이쁘지만 깜짝 놀라실 만한 게 하나 있어요. 따라와 보세요. 근데 1단계네. 뭐죠? 여기 한번 땅을 파보실래요, 아버님? 여기요? 어? 어? 설마? 옆에, 그 옆에, 그 옆에. 오! 어, 뭐야? 요! 플렉스 하는데 돈을 다 썼어? 와! 와! 여기 뭐야? 와! 야, 이거 금 묻어졌어. 나 살려줘. 묻어졌어, 야,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뭐 갇혔는데? 아포칼립스냐? 와, 대박이다. 훔치러 들어오면 갇히는 거예요. 와, 대박. 이거 나중에 복구하면 되겠다. 사람 가둬서 죽은 다음 돈 뺏는 건가요? 그쵸. 와, 근데 환정이었네. 크리퍼가 쳐다보고 있네 이거 인형이. 잘 때? 잘 때 저는 시선을 느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와 얘는 약간 와, 이거 유니크인데 이거 아버님 이거 유니크거든요? 아, 느끼시는 이거 인형? 300만원짜리 이거 오늘 300만원짜리였는데 아 맞아 이거 300짜리야 어 나도 사고 싶었던 거. 와 이거 개 이쁜 건데. 근데 이거 소형이라서 좀 돈 아깝긴 했어. 이쁘잖아요 근데. 이쁘긴 하지. 그것도 그래서 맞아. 고민했어 사실. 여기다 어. 제 IC들을 넣어놓는 곳이죠. IC. 다른 주민분들 집은 저희가 나중에 특집으로 뭐 가을마을편 봄마을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분들 집은 나중에 볼게요. 오늘은 멤버 특집입니다. 아버님 여기 가을마을 4단계에요 낚시터. 4단계요? 낚시터 어딨어? 나 낚시터는 본 적이 없어. 지금 낚시터가 4단계 맞나? 기억이 안 나네. 4단계 맞는데 난 낚시터가 어딘지 몰라. 난 안 했었어. 일로 와보세요. 가을마을 낚시터는 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낚시터 4단계가 되면 그 뭐지? 물고기가 더 잘 낚여? 전설 물고기가 낚여요. 오 대박이다. 전설 물고기는 한 마리 200만원이야 어? 야 장난 아니네? 낚시 진짜 돈 잘 벌리겠다. 뭐야 저 동상? 500만원 아니었나? 줄었어. 500, 저번에 차는 500만원이었어요.
우와. 야, 장난 아니다. 와, 이거 만들기 빨리 데리고 와야겠다. 근데 낚시터 4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돈 꽤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잘했다. 만드가 와가지고 소금 좀 캐라. 야, 낚시터 진짜 처음 봐. 야지 소금이. 이쁘다. 와. 자, 일단 네, 마을 편은 나중에 찍으면 되니까 멤버들 집만 볼게요 이제. 오케이. 다음 집, 집, 집. 아, 근데 장난 아니다. 집, 멋있다. 집. 다음 집 누구 집? 후 집. 뭐야? 자, 핑맨 집입니다. 자, 핑맨집 봐볼까요? 근소하게 사는 가진 거에 비해 겨울집도 이쁜데? 뭐죠? 뭐야 이게? 집이 이쁘시다면서요. 좀 집 좀 꾸며라 좀. 아유, 이게 뭐람? 아유, 아 미친 이.. 아이 미친 이게 뭐야. 왜 뭐 감옥, 감옥인 거 같은데 여기? 어, 죽음의 집이다. 여기 죽음의 집이? 아니 진짜 근데 살인자가 살면 저런 느낌일 거 같아. 근데 진짜 음침하다. 야, 진짜 무서운 집이야 여기. 그리고 겨울마을에는 또 누가 사냐? 머싸가 살죠. 무승철. 자, 머싸 한번 봐볼까요? 아, 근데 머싸가 진짜 좀 기대되긴 한다. 머싸 3단계냐? 아니요, 머싸 1단계인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많이 못 꾸면서요. 보자. 따라따라따. 오, 1단계인데 느낌 있어. 화분을 구워먹고 있어요. 왜 싸울 거? 씨앗수프 이거 내거 아니냐? 뭔 소리예요? 제가 오늘 산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어, 아니, 아, 씨앗수프가 아니구나. 그리고 쌍남자는 겨울인데도 밖에서 수영하죠. 오. 역시 겨울. 감정 요소 아닌가요? 감정 요소? 아니죠. 시원하잖아요. 뜨끈하고 오. 든든하고. 와, 여기다 이렇게 달아놨구나. 국밥이네. 라이 국밥. 어, 야, 여기 여기 가구도 이쁜데? 야, 근데 소방하고 이쁘다. 어, 흰색, 와, TV 조, TV 너무 조만한 거 아닌가요? 어, 이거 안에 보여. 와, 전등 네 개 합치니까 이렇게 되네. 뭘 합치니까요? 이거 네 개 이렇게 합치. 아니 아니. 하나 이거 파는 거. 이거 네 개짜리가 오늘 나왔어요. 어, 진짜? 네, 오늘 있었어요. 네 개. 살 걸. 오늘 팔던 거. 내가 봤던 거 같은데 그게 네 칸짜리였구나. 요. 자, 다음 멤버분 집 한번 봐 볼까요? 누구 집 가 볼까요? 누구 집 남았냐? 오, 이제 우리 마을 남은 거 아니야? 여름 마을. 여름밖에 없어요, 이제. 어, 여름 마을로 가자. 봄은 봄은 다 이미 이주했다. 어, 나 나한테 TP 하면 돼. 자, 저희 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와, 저한테 TP하세요. 여름인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네. 자, 박원님 근데 여름마을에 바닷가가 있는 건 아세요? 여름마을에 바닷가요? 네, 맞아요. 눈이, 밖에 눈이 봤었어. 내리는데? 맞아. 여름마을에 산호섬도 있는 거 아세요? 그건 몰라. 미친. 아, 산호섬이 있어? 우리 일하느라 바빠. 그건 여름마을 특집편에서 한번 봐보자 나중에. 아, 궁금하니까. 여기 눈사람이 아니, 서로 마주보고 있죠? 있어요. 어, 커플이에요. 이거 다음에 차들 녹으면 안 녹나요? 안 녹나요? 안 녹아요. 왜냐면 여기 차가운 물이거든요. 차가운 물에 녹죠, 물은.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스파가 있고요. 그냥 다 심어 놨어요. 자, 내려오면서 거울 한번 체크해야 있는데? 되고요. 개 무서운데. 거울. 저는 그냥 느낌 있어. 와, 진짜 다른 사람 집보다 우리 보니까 진짜 후지다. 아버님 내가 말했잖아요. 아버님 지금 후죠. 어, 아, 진짜. 왼쪽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보네요. 왼쪽에 스피커를 두 개. 어, 왼쪽을 좀 더 약간 이렇게 지향했어. 자, 근데 여러분들 제일 후진 집이 남아 있긴 해요. 바로 어디요? It's me. 아, 아직도 남아 있음? It's me. 아직도 이것보다 더 간다. 혹시 반 혹시 지하의 집이냐? 뭐야? 야, 얘도 It's me, 우리 집. 오. 아, 이거 택배 좀 집 안에 들여 놓으세요. 뭐야? 안 돼. 아니, 택배 왜? 택배는 원래 밖에 있어야 돼. 쿠팡맨. 아, 택배. 내일이 많이 샀어. 야, 그래도 뭐 깔끔하네. 어, 그래도 3만 원짜리다. 야, 저번보다 많이 꾸며놨다. 이 형 다리가 세 개인가 보네. 야, 얘도 만만치 않다. 근데 이거 그냥 공중에 놨네. 겁나 잘 꾸몄지 않냐? 어, 침대 왜 종류별로 요일별로 자는 침대 다름? 그냥 점수 받으려고 다 박아놓은 거야 준혁아. 여기서 딱 일어나다가 시계 대가리 바뀌겠다. 어, 침대 질이. 인테리어. 인테리어 인테리어. 그러고 이번 가구를 내가 안 샀었네. 와, 냉장고를 장식장 위에 올려놨네. 이건 뭐냐? 이거는 이보다 살려줘. 장식장. 아니, 냉장고를 장식장 위에 올려놨네. 아니 근데 내 것도 조명 있다고. 어, 위에 그러네. 봐봐. 어? 이거 꼽아놨어 여기. 와, 조명도 이건 해놨네. 오. 이건 뭐야 이거? 하지 말아주세요. 나름 있을 건데. 여러분 정화할 시간입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와, 근데 수인님 집
근데 여기는 수영장에다 눈사람 넣는 게 특징인가요? 그렇죠. 네, 다 죽여야 돼요. 유행이에요. 죽인 다음에 얼음물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있거든요. 지금 실내 중에. 화장실에 지금 실내 맞지? 근데 이 집 그냥 수녀님 실제 집이랑 똑같지 않아요? 인테리어? 그러니까 되게 잘 해놨다. 수녀님 집엔 이런 스피커 없어요? 네. 와 수녀님 드디어 가구에 가닥계가 됐네. 가닥계. 그리고 2층은 가구 점수를 위한 그냥 바 넣기. 와 가구 점수가 난 괴물이 돼버렸네 이제. 아니 여기 왜 이리 가구를 많이 아니 여기 돈도 거. 많이 벌면서 그림 좀 사요. 그림. 아 그림 비싸. 얼마나 많이 주는데. 그러면 개고생해서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림 엄청 맞아. 비싸. 다 칩으로 있다고 지금. 오늘 맞아. 야 지금 우리 칩으로 가지고 있어. 야. 아 이게 너무 파래 눈 아파. 야! 야 칩 바꾸는 비용 너무 비싸. 3,000만 원 했는데 600만 원이 날아가는 게 말이 돼? 누가 찜질방에 얼음방 갔대. 말도 안 돼. 최소 3,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은 벌어야 된다는 소리야. 자, 아 그래 제 진짜 집 여기거든요. 아이스방. 아 사실상 사는 집. 네네. 아, 맞아? 어. 거기 숙박. 집이네. 근데 거기 숙박하던데. 민지. 하루 15만 원. 아 15만 원 내고 자는 거야? 아 예예예. 예. 근데 형님이랑 별 다를 거 없는데? 맞아. 와 이분 여기 다음 회차 할 일 정어놔. 와 대박. 근데 내가 침대 좀 박아줬어. 오늘 일을 아니, 열심히 해서 하셔가지고. 아니 가구를 왜 저렇게 많이 사면 되는데? 뭐야? 너 부셨어. 민지님 제가 안 했어요. 누가 심어놔야지 다시. 와 근데 대박이다. 어? 이거 뭐야? 미쳤다. 여기 밖에서 자는 곳 있는데요? 생활하는 곳? 여기 야외 캠프장. 오 대박이다. 와 이런 데가 있었어? 야외 캠프장이 있네? 뭐야 해수욕장 있었어? 그거 잠깐만 이거 약간 두더지 나올 사이즈 같은데? 여기 해수욕장도 있어요. 그니까 와 배 있는 거 같아요. 어? 오. 야 분량 좀 적으니까 좀 봐야 되겠다 여기. 와 나 이 집으로 옮기면 안 돼? 야 뭐야 여기, 밖에도 여기 집이 있네. 그러니까 여기 집 있네. 야 횟집, 여기 사실상 횟집이죠. 오션뷰야. 오션뷰. 오션뷰. 오션뷰야. 바다뷰. 여기 먼데 옮겨드려요? 아니 여기 옮기면 울걸? 너무 멀어서 울 것 같은데. 야 여기 텐션 차리면 대박이겠다. 비오면 문에 잠길 것 같은데. 나오면 여기로 옮겨줘. 와 여기로 오 저기 뭐야 배도 있다. 와 저기가 사무선이. 이건 나중에 보이기로 하지 않았니? 아니 분량이 적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하게. 이쁘다. 우와 여기 간판도 있어. 아니 뭐야 사장에만 틀어박혀 있었구나. 쇼미 아 써먹었나. 야 여기 와가지고 나 들락거리는데 집이랑 아버 집이랑 농장밖에 없어. 모래성도 있어. 이거 원피스 숨겨놓긴 했나요 혹시? 아 여기 어딘가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낚시터도 있구나 우리도. 여기가 낚시터예요 아버님. 여기가 낚시터요? 낚시터가 있었어? 여기가 낚시터가 있었다고? 야 낚시터 개멀어 근데. 야 작업도 엄청 많네. 낚시터 있는지. 아 이거 마인카트 팔아주면 안 돼? 이거 뒤쪽 연결해가지고. 저기 산호선 가면 뭐 있을 것 같지 않아? 해적으로 전직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오. 저기 가자 우리 약탈자가 되자. 아니야 근데 저런 거 안 가봐야지 나중에 컨텐츠 추가한다고. 아원 일로 와봐봐. 그래? 아원 일로 와봐봐. 어? 어디? 사실 내가 진실을 알았어. 뭔데? 요쪽에 별 블록으로 연결하면 저기 농장섬이 있어. 가자! 우리가 마인카트만 있으면 돼! 한 번에 갈 수 있어! 오 개쩐다! 뭔 소리야? 저기 클릭하면 그냥 바로 가는데. 클릭하면 바로 가는데 굳이 이어야 돼? 굳이 아 그 출근하는 느낌 나잖아. 그 약간 택시 타고 가는 느낌? 거긴 출근을 택시 타고 한다고? 람보르기니 사가지고 그걸로 하면 되겠네. 역시 다들 사냥꾼 한번 해보실래요? 사냥꾼? 사냥꾼? 아 저 사냥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냥꾼. 와 근데 사냥꾼 진짜 돈 많이 버는 것 같더라. 사냥꾼은 많이 버는데 모든 걸 못해요. 오늘 사냥꾼 술 150만원어치 먹고 갔어. 오야 흑유석도 나오네. 흑유석 돈 벌려? 대박이다. 다음에 차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거 민지가 다 이거 뚫어놨네. 민지가 다 해놨어. 민지가 사랑해. 팔았는데. 흑유석이 1500원. 야 이 날강도들아. 이거 광산 업그레이드 좀 아 근데 광물 가격을 좀 전체적으로 올려야 돼 사실. 에? 10원? 15원? 이거 뭐야?
30, 30 뭐야 이거? 저거 운다니까 내가 볼 땐. 광산 이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 농장이 개꿀이긴 했네. 내가 초반 하다가 울었어. 거기서 1500원 눈물이 흘렸다.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아 내가 농장이 잘 되긴 했네. 네 농사가 엄청 잘 벌리는 거야. 오늘 삼행시나 뽑을까요? 삼행시 1, 2, 3등이나? 아 그래요 그래 지금 뽑아보자. 차라리 분량도 적은데. 자 아, 여기서 각자 좋다고 생각하는 삼행시에다가 블럭 설치하죠. 여기요 여기 순이 내꺼 내꺼 여기 여기 자기 거 자기 거 자기 거 못합니다. 아 순이가 내 거 추천해줘. 그래 난 아, 순이입니다. 너무... 학연 지연 혈연 안됩니다. 아비 너무하네. 순익 용병단 영원히 사랑해 전기밴 장어 레비아탄 먹고 우승 가자. 수영장. 어. 오. 이 너무 소망을 적어놨잖아. 어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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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 어디? 어. 개 같은 나의 인생에 리셋 버튼은 없는 거지? 어. 이거 나. 어떤 거? 여기 개 여기도 개나리인데? 눈으로 답답한 사람은 람 걸린다. 어디 종료가? 여기. 개자식아 나라가 왜 이 꼴이야? 어? 29개? 약간 나랑 코드가 맞는데 난? 어? 잠깐만 아. 이분을 일정으로 난 이게 추천합니다. 옆에 개다 좋은데? 요즘 시국에 이게 1등이 된다면 민심을 얻을 수도 있어. 수상합니다. 아버님 옆에 거 읽어봐. 어디? 네. 누구 거? 민지? 팬더님 거. 팬더님 거? 수고하세요. 감사했습니다. 영장 나왔네요. 즐거웠어요. 장난인데 아 저런 거 장난친다고? 아 죽여버리고 싶나 진짜. 순이 오늘 장난을. 팬더님 보소. 고기를 딱 구워서 마늘에 탁 올려 쌈 싸 먹자. 어 배고파 이거 보니까. 개처럼 일하다 소식을 듣고. 나도 낚시해서 주식을 셋셋 리셋됐네 주식이. 어? 고래를 잡았다 엄마가. 구라리 찢었다 엄마 돈가스 먹는다며. 사장님은 밥도 먹고 눈덩이를 던졌다 나네요. 사람이 맞고 말했다. 고구마로 이게 되네? 바로 람 바로 죽이고 싶다고? 어? 안바로 죽이고 싶다고. 고구마를 여기 먹었다. 여기 이것도 괜찮아 학원님. 어떤 거요? 뭐? 여기 정신님이 수영장 한 거 봐봐. 수지 같은 얼굴이 영구적은 아니더라도 하는... 잠시 동안만 내게 있다면. 이분 우승 후보야. 나도. 근데 너무 많은 글을 투구하긴 했어요 지금. 아 근데 이분 정신님 잘했다 저거는. 다작이네 다작. 만드기가 쓴 거 봐봐요 만드기가. 일단 쓴 거. 뭐 하나라도 걸리겠지 진정으로. 손가락 똑같던데 그냥. 이거 제가 먼저 적은 거임 참고로. 내가 그래? 반복 개그임. 눈물이 나네요. 사랑하는 그를 잊었습니다 람쥐. 개나리는 나처럼 이쁘다. 뭐야 여러 개 뽑아도 돼 한 사람이? 예 고구마 이거 신중해야 돼. 1등 상품 1,000만 원이나 된다고요. 어? 그러면 나 이거 아버님 가는 우리 여름 마을로 주세요. 여름 마을 알았어. 아 빈 아니 속닥거릴 거면 둘이서 따지든가 다 드리는. 아 맞아. 야 너, 근데 역시 민지가 너무 잘했어. 맞아 이거 맞아, 봐봐 맞아. 아 너무 웃긴데? 깔깔깔깔 고구마를 먹었는데 구리가 나왔다잖아. 아이고 아이고 삼행시에 부정부패가 있는데 여기.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이고 와 아버님 이분 아니 김혜님 민지 작품 어때요? 민지로 당첨! 오케이 봐. 다른 마을 사람들도 민지라 하잖아. 아니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이분 느낌 뭐야? 어디? 늑대님 아 왜 아까 걔 악어 유튜버 나 구독 리 좋아요도 좋아요. 이분 개쩌네. 나 이거 아까 봤었어 근데. 난 그래서 이분 그냥 참가상 탈라고 하나보다 했는데.
늑대 고구마 호박이요. 얘는 뭐지? 고구마를 먹으면 구리구리 똥빵 많이 많이 나온다. 이거 재밌네. 개더럽다. 와 근데 엄청나다. 다들 잘했다. 근데 경험 많구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 일단 세 분을 축전합니다. 민지님이랑 그리고 정신님이랑. 어? 여기 새벽님도 잘했어. 구리구리. 이것도 되게 잘했는데. 순이 영원히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장미님 이거. 이것도 잘했는데. 어 나 이거 줄래. 순이님 오래오래 영원히 장수하세요. 어 이것도 좋아. 님 장수할 거예요? 몇 살까지? 순이 100살까지 살 거예요? 나 지금 500, 나 벌써 500살이야. 순이님 나이가 좀 많네. 장가가도 되겠다. 오. 순이님 투표권 두 개 줬네. 어, 마, 뭐 다 많이 줬는데. 많이 줬는데. 지금 세 표나 줬네. 응. 근데 이것도 잘했어. 이거 줘야지. 그 와중에 만득이 0표. 오. 근데 이것도 잘했어. 뭐야, 네가 쓰냐? 개나리는 나처럼 나.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름마을에 오시면 이런 엄청난 투표소를 받을 수 있어요. 여름마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름마을로 놀러 오세요. 어머, 뭐야, 너도 여름마을에 사니? 여름마을에 네, 저도 여름마을에 살아요. 여름마을에 사니까 투표가 잘 돼요. 여러분들 어서 여름마을로 오세요. 하긴 지연이 쩔어요. 이상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불쌍해. 불쌍해. 저 사람은 이제 앞으로 픽맨 형이 그림만 그리듯이 시만 쓰겠지? 역시 픽맨이가 있어서 조그만. 삼행시 1등은 음유시인이 되거든요. 어? 리얼? 어려? 어 나중에 민지! 민지 알바 시켜야 되는데? 음유시인 칭호 줄 거예요. 아니지. 아니야. 공사하면서 CGM이 되지. 아, 민지가 돈 많이 벌면 낙스터 열어줄 거야. 새벽님한테, 음유시인은 새벽님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민지야 낙스터를 부탁한다. 민지야 낙스터를 부탁해. 음유시인이 고구마를 먹으면 구리구리 똥빵구 이러고 있어. 음유시인 그래도 음유시인인데? 아니 그래도 음유시인인데 구리구리 구리구리 똥빵구 이러고 있어요? 당연하지. 어 아 레알? 아 맞아? 퍼펙트 하네. 퍼펙트. 아니요 곽두파씨 줘. 곽두파씨. 곽두파씨 좋아. 근데 잘 적긴 했어 사실. 수지 같은 얼굴이 영구적은 아니더라도 잠시 소수본으로 들은 너의 소식. 영화 같은 동안. 삶을 꿈꾸다. 장염을 달고 산다더라. 이런 미친. 이거 잘했는데? 어 근데 새벽님 잘하시는데? 어 새벽님 잘했는데 이거? 새벽님도 투표하나? 맞아 구리구리 먹음 고구마 구리구리 똥빵 그만인 많이? 어 이거 오케이 한 표. 오 이거 진짜 잘했다. 저번에 차에 악어님 따라서 주식이 600을 꼬라가지고 그래 불쌍해서 내가 이거 투표 줘야지. 악어님 때문에 인생 터진 사람인데 그러면? 어, 그래서 약간 투영이 된 것 같아요. 저 주지 말고 다른 분 주세요. 민지가 치팅을 쳤는데 닥쳐 받아. 민지야 그 돈은 그 돈은 너의 돈이 돈이야. 아닐 수도 있어. 받아 그냥. 빨리 마을 떠. 마을 이민가 다른 마을 이민가. 어서 빨리. 나눠주면 된다. 우리 낚시터 중앙 마을로. 낚시터를 내줘. 민지야 공용돈이야. 민지야 너의 돈은 너의 돈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 마을은 그런 마을이야. 좋은 마을이네. 다단계인가요? 무서운 마을이네 여기.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딱 나왔네요. 20분 분량.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세계 이장생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8시 이세계 이장생활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 빠빠로. 안녕.